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이제 인동쌀풀이 명화당 처녀보살이 영상을 안 올려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선생님 인동쌀풀이 언제 하나요?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세요. 그리고 이제 접수를 받아 놓은 분들도 계시고 지금 벌써 법당에 기도가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합동제 때문에 꼭 가서 기도를 한 거 아니고 그 전에 합동제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또 인동쌀풀이 신청하신 분들 기도도 물론 하고 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인동쌀풀이를 합동으로 또 진행을 할 건데요. 인동쌀이란 무엇인가? 네. 138, 태어난 날짜에 138이 들어가신 분들은 인동쌀이 해당이 되겠죠. 1일, 11일, 21일, 그리고 3일, 13일, 23일, 8일, 18일, 28일 다 해당이 됩니다. 음력 생일입니다. 인동쌀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인동쌀을 가지고 태어나면 조상의 업보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조상의 업이라고 하면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걸 이제 좋게 표현을 하자면, 조상님은 자손을 괴롭히려고 오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와주려고 오셨는데 인간들은 몰라요. 그러면 몰라라 하면 이것이 가시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조상님들이 원지고 한진 조상님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이제 풀어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을 안 풀어드리면 뭔가 자손들에게 아, 나 이거 좀 풀어줘. 나 배고파. 밥좀 줘. 나옷 입고 싶어. 나옷좀 갈아입혀줘. 이런 식의 이제 원하는 게 있다.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돌아가시기 전에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이제 계속 누워 계신 시간이 많았어. 그러면 좀 뭔가 좋은 곳으로 여행도 가고 싶어.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아생전에 자손들한테 해준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한 마음이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런 자손들과의 소통이 필요하신 경우, 그리고 원도 풀고 한도 풀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으실 때는 자손들에게 인동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꼭 인동쌀이라고 하는 의미를 무섭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인동쌀을 잘 풀어놓고 나면 조상님들의 그 원지고 한진 마음들이 풀리면, 이 인생사가 여러분들이 여태껏 고난을 겪고 또 금전으로 풍파 겪고 힘든 세월이 없어지고 마음 편하고, 그리고 걸음걸음이 편안할 수 있고 평지걸음을 걸으실 수 있게 그렇게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인동쌀에 관해서 관심도 커지고, 또 명화당 처녀보살이 인동쌀풀이 합동제를 수차례 계속 진행을 할수 있는 이유는, 분명히 덕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명화당 처녀보살이 더 힘을 내서 합동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으로 하게 되면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선생님 진짜 효과 있어요? 합동으로 해도?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는데요. 합동으로 하는 이유는, 혼자 개인적으로 하시면 금전이, 큰 금전이 들기 때문에 합동으로 해서 소소하게 모아서 태산 같은 결과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묵묵히 한분한분다 축원드리고 명화당 처녀보살의 기도를 하고요. 행사 당일날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그 한 분 한 분 사주에 따라 허수아비에 사주 적고 백살부를 묶어서 그 한 분 한 분 몫으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가능하고요. 어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분은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애구넥살은 어떻게 풀어주시고, 신령님이 들으시는 그 기운을 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기도로 전해드리고, 법사님께서 축원 축사로 경문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이 공드리는 거에 비는 끝에는 허사는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진심은 통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정말 안 좋은 사이에도 이 사람과 오해가 풀리고 진심이 통하면 그 사이는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조상과 인간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DNA가 통하는 자손입니다. 네, 조상님이고. 그죠? 그럼 더 수월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죠. 인동쌀이 있으면 어떤 현상들이, 자, 금전으로 환란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으로 풍파가 많습니다. 나는 남들한테 진짜로 잘하는데, 성심성의껏. 그리고 그 사람한테 뭔가의 덕을 얻고자 잘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좋은 마음으로 잘해줘도 구설 시비수가 따르고 뒤통수 맞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왕따를 당하거나 쓸데없이 남에게 미움을 사거나 네, 무리 속에 같이 융화가 안 돼서 항상 외톨이 생활을 하게 되고 나만 뒤처지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직장을 취업을 하더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네 아니면 또 심한 경우는 내가 그 직장에 취업만 하면 문을 닫아요. 멀쩡히 잘 돌아가던 회사도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자손자락에 인동살이 있고 부모님도 인동살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부모님이 인동살을 안 풀면 자손에게 물려주는 대물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부모님이 인동살이 있으면 자손이 안 풀리고 뭔가 그 나이 또래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속구리는 그런 세월을 부모님은 보고 살아야 되고 또 자손들은 부모님이 하는 사업들이 망하거나 금전으로 힘들게 사시는 부분을 또 보고 살아야 되고 부모님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인덕이 없다는 건 부부 사이에도 인연궁이 약하기 때문에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인동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동살이 있으면 정신적인 장애, 네, 요즘 그 정신질환 많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분노장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흐린 정신이 앞을 가려서 밖에 생활을 못하고 집안에만 있거나 내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방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정 안에서도 밖으로 나오질 않고 가족들과의 융화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그냥 그저 컴퓨터랑만 대화하고 컴퓨터랑만 놀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회생활을 못하고 나만의 그 방에서 갇혀가지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동살이라는 게 여러분들께서 풀고 나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까? 또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명화당 처녀부살은 살풀이를 하고 나서 직접 장군님의 원력으로 비수날에 올라서서 작두를 탑니다. 이렇게 이제 비수날에 올라서서 애군 액살도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칼날 같은 시절에 어려운 시국에 이 세상을 살아갈 적에 험난한 일들 없고 그리고 처지고 누지는 관세 없이 장군님 수전에서 낱낱이 걷어달라고 작두 대령에서 작두까지 타고 그리고 뭐 이 행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해야 되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명화당 처녀부살은 한 번을 해도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 유튜브 영상을 많이들 다 보시니까 여러분들께서 먼저 선생님 저는 세 번 풀래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 거죠.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들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따라주시면 되겠고요. 뭐 한 번 해라, 두 번 해라, 세 번 해라 이게 이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단 명화당 처녀부살이 얘기할 수 있는 건 한 번을 해도 효과는 분명히 있고 근데 단 이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인동살이 있으면 이것도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금전을 한 푼 두 푼 모아놓으면 새 나가는 일이 빈번히 생겨요.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어느새 돈이 좀 생기면 귀신같이 알고 돈이 새나갈 구녕이 생기고 또 한 푼 두 푼 모아놨는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한몫에 다 털어낼 일이 생기고 돈을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고 억울하게 금전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분한 일들을 당하실 일이 생기고 그리고 형제지간에 우애가 없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인동살을 푸시는 분들 중에도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조상님들까지 달래야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인동살에 치중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인동살만 풀으면 다 된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조상님이 진짜 신명바람이 강하고 조상바람이 유별난 집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뭐 신주단지를 모셨던 분들 칠성줄이 너무 세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상님 전에 따로 대우를 해도 인동살도 풀고 신령님 그리고 조상님 대우를 하고 나시면 그런 운적인 부분 그리고 가중팔신의 안위안정을 비시는데 더 빠른 효과가 있더라고요. 명화당 처녀부살이 인동살 합동제를 진행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이제 소통을 하면서 선생님 어떤 게 좋았어요? 아이가 방에서 안 나오는데
행사를 진행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하러 다녀요. 이런 경우도 있고, 시험 관한 부분, 시험을 매번 보다가 1점, 2점 차이로 계속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업에 관한 부분이에요. 항상 아깝게 떨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많이 차이가 나면 일찌감치 포기하겠는데, 턱걸이로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관운이 2%가 부족한 경우, 내 노력에 대한 결과치가 2%가 부족한 경우가 생긴다. 정말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짜 다 아는 문제인데, 그때가 되면 뭐가 눈에 가리는지 아는 문제도 틀리게 되는데, 그게 꼭 1점, 2점 아니면 1차에서 붙으면 2차에서 꼭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것도 인동쌀에 관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인간 세상 살아갈 적에 인동쌀이 끼면 여러분들의 좀 고초가 많이 따르고, 그리고 내가 맘먹고 뜻먹은 대로 이뤄가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뒤처지는 일들, 그리고 금전의 풍파, 인간의 풍파, 그리고 취업 성불 이루는데도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고, 사람은 이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나 혼자 살아가는 세월이 아니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세월이니까,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게 이게 제일 고통인 것 같아요.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이 있으면 이것 또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동쌀이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조하셔서 인동쌀풀이 합동제에 꼭 참여를 하셔서 낱낱이 풀어내고, 이제 앞으로는 좋은 시절, 그리고 내 대해서 부모님 자락에서 힘든 세월을 살았다고 해서 이걸 꼭 내 자손한테 물려주실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나 그런 마음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자손도 나이가 많든 적든 관여치 마시고, 하루를 살아도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도 병은 빨리빨리 없애는 게 좋고요. 아파서 병원 가서 고칠 병이 있고, 또 무속적으로 힘을 필요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그 앞가리고 뒤가리는 간세, 천살 만살을 낱낱이 걷어드리고, 명칭은 인동쌀풀이로 정했지만 그 사주마다 안 좋은 살들이 껴있을 거예요. 그래서 천살 만살 소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천살 만살 낱낱이 걷어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어두운 길이 아닌 밝고, 그리고 또 평지걸음 할 수 있게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 전에 발언 드리겠습니다. 인동쌀풀이 합동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길이 꽃길이 되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인동쌀, 네, 태어난 날짜 음력이에요. 음력 1일, 3일, 8일에 해당되는, 그래서 1일, 11일, 21일, 그리고 3일, 13일, 23일, 8일, 18일, 28일에 태어나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인동쌀. 인동쌀이란 사람이 살면서 꼭 풀어야 되는 흉쌀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보통 선생님, 살은 엄청나게 많은데 인동쌀은 처음 들어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쉽게 얘기해서 인간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면 되게 고초가 따르잖아요. 그래서 인동쌀이 있으면 인간과 인간이 같이 살아가면서도 부부지간에 화합이 안 되고, 또 직장생활 하더라도 나는 일 잘하고 있는데 괜히 구설이 따르거나, 평상시 뭐 지인들 간에도 잘해주고 욕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맞거나 시비, 구설 때문에 마음적으로 고통이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동쌀에 있으신 분들이 부부의 연을 맺고 하는 경우 이별의 공방쌀이 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헤어진다 이것보다 부부지간에 맨날 행복해야 되는데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남편이 외도를 한다든가 여성분이 외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남편으로 인해서 근심 걱정이 계속 따른다든가, 이런 식으로 부부지간의 문제, 그리고 이성을 보자면 남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를 만나더라도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중간에 이별, 네,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남녀 간의 인연법이 약하다 보니
시집장가 가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인동쌀이 이렇게 사람으로 관한 부분이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상 태어나서 인동쌀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했을 때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건강상 문제 때문에 차라리 뼈가 부러지고 째지면 병원 가서 바로 고치면 되는데 시름시름 아픈 데가 계속 늘어나.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병명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병명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병치레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건강해야 뭐든 사회생활을 하든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건강적인 이유로 예.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로 단밥 먹고 단잠 자는 게 힘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인동쌀이란 건 조상님의 업보를 가지고 태어난 자손이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지는 마세요. 왜냐? 조상님이 자손을 도와주려고 왔는데 자 도와주려고 왔으면 마음이 통해야 뭔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자손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되는 줄 알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월은 계속 가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어떤 대가가 안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상님의 이런 이제 업보 이런 기운을 잘 타는 자손이기 때문에 조상님 전에 대우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빌고 살다 보면 남들이 갖지 못하는 무언가 네, 더 크게 얻어내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면 한없지만 분명히 이렇게 조상님과의 우리가 동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손바닥은 마주쳐서 분명히 소리가 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직장에서 적응을 잘 못하거나 회사는 들어가긴 들어가 직장도 들어가 근데 금방 그만둬 아니면 어떤 사유가 됐든 멀쩡하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데 이런 식의 일들이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금전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에 손재 금전을 자꾸 잃어버린다거나 그리고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다른 주위 사람들 때문에 형제 때문에 가족 때문에 돈이 자꾸만 흘러나가는 세월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한 푼 두 푼 차곡차곡 쌓아놓은 돈을 남한테 빌려줬다가 그걸로 사기를 맞을 수도 있고 또 투자했다가 사기를 크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동쌀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금전거래나 투기, 투자 이런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노력해서 벌어놓은 돈 내가 진짜 아끼느라고 좋은 옷 한 번 못 입고 맛있는 음식 세 번 먹을 거 한 번 먹고 아껴서 이렇게 냅뒀다가 써보지도 못한다. 정말 억울해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식과 부모 사이에 두 분 다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인동쌀이 꼈다라고 하면 어떤 사연이 발생을 하냐. 자식은 부모님이 안 풀리는 사업이 안 된다거나 부모님 자가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한다거나 부모님이 많이 아프시거나 이렇게 이제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살아야 되는 입장 그리고 또 반대로 부모님 입장에선 자식을 둘러봤을 때 자식이라고 나이 먹고 남들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회사 취직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우리 자식은 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컴퓨터 게임하느라 정신이 거기만 팔려가지고 밖에 나오는 건 그저 밥 먹으러 나올 때 그리고 사회활동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벽을 딱 닫고 문을 닫고 있는 상태라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폭해질 수도 있고 부모님 자락에 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런 근심 걱정으로 안 좋은 일들을 계속 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살이 인동쌀이다. 그리고 또한 자식이 시험을 봤어. 취업을 하려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도 다 포함을 시킬게요. 이렇게 문서를 발복을 시키자 합격 문서, 취업 문서를 발복을 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1점, 2점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차에서 붙으면 2차에서 떨어질 수 있고 실기에서 되면 면접에서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필기는 됐는데 뭔가 2%가 부족해서 남들보다 계속 뒤처져가는 삶을 살고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인동쌀이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취업 문서뿐만 아니라 승진에 관한 것도 똑같아요. 남들보다 더 많이 이뤄내고 더 성과를 이뤄냈는데도 항상 이들 열차를 타는 거야. 인정을 못 받는 거지. 괜히 욕 먹어야 되고 핀잔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인정 못 받고
시간 낭비하게 되고, 그리고 시험에 낙방하게 되는 이런 것도 인동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1자, 3자, 8자 음력 날짜에 태어났나 혹시나 잘 체크를 해보시는 걸 권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맘만 믿고 열심히 살아서 다잘될것 같으면 정말로 좋겠죠. 하지만 내 노력으로만 채워질 수 없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또 집을 얻으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의뢰를 해야 되고, 다 이렇듯 전문가의 영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동살, 살이라는 건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고요. 무속인 선생님께 열심히 살을 풀어달라고, 빌어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 선생님, 살이 껴가지고 이렇게 안 풀리는데, 앞으로는 도대체 그럼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준비할 때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앞으로 더 힘드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한 영상이 아니고 충분히 살을 풀어내고 여러분들의 속은 소원을 이뤄 가시는데 도달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 영상을 준비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기분 상해하실 게 아니라, 아, 다행이다. 내가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이렇게라도 채워 나가야지. 답이 있다라고 하면,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면 천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들 간의 인동살이 있을 땐 나만의 근심 걱정이 아닌 가족들 간의 근심 걱정으로 점점 커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나는 인동살이 없어. 근데 내 가족 중에 인동살이 있어. 나는 잘 살고 있어. 근데 그 인동살이 있는 가족 때문에 근심 걱정이 생기면 그 집안은 우환이 또 끓게 마련입니다. 그죠? 이렇듯 제일 걱정은 우리가 사회성이 문제예요. 요즘 막 텔레비전 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진짜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 그리고 데이트 폭력 뭐 이런 부분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듯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대인기피증, 그리고 사회와의 차단, 나만을 혼자 방에 가두고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 그리고 몸수가 너무 아파서 암만 좋은 약을 먹어도 낫지 못하는 분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낙방하시는 분들,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도 들뜨뜨뜻하면서도 안 되시는 분들, 여러 종류의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겪어본 일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연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상님전에 한도 풀고 원도 풀으시라고, 조상님 좋은 데 가세요라고 이제 조상님 상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각각이 신청하시는 분들, 인동살 풀이 신청하시는 분들 한분한분 허수아비에 사주 적어가지고 어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호명을 다 해드리고 살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천살, 만살. 살은 좋은 살도 있고 나쁜 살도 있어요. 장성살이나 반한살은 문서에 관한해서 좋은 살이에요. 단 이제 지살, 역마살도 좋게 반영하면 좋은 살이겠죠. 근데 이 인동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몰라라 하고 살면 나쁜 거니까, 이렇게 조상님들이 나를 점을 찍어서 잘 되라고 도와주려 오셨으니 그냥 탓하지 마시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살 만살 소멸하고 애군의 쌀다 소멸하고 나시고 앞으로 살아가시는 길이 꽃길이 되시도록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전에 발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동살 풀이는 개개인이 하시려면 또 금전적인 부분도 부담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 합동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명화당 처녀보살 핸드폰으로 문자나 전화를 걸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쁜 건 걷어내야 좋은 기운이 발복이 돼서 여러분들이 화이팅이 넘쳐나고 동기부여가 돼서 살아가는 의미가 생기실 거예요. 이렇게 합동제에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또 근심 걱정 해결하고 기쁜 소식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명화당 처녀보살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처녀보살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인동살 풀이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어느덧 벌써 네, 9차 인동살 풀이 합동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인동쌀에 관한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명화당 처녀보살이 인동쌀 뿌리 영상을 제일 처음 올렸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이 순간까지 인동쌀 뿌리 합동제에 참여하신 분들 이제 효과를 보신 분들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조금은 늦춰졌더라도 선생님 이제 돼서 뭐 어떤 딸이 취직을 했어요 또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집안 두루두루 이제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축원만 올려놓고도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기도 했고 또 행사 당일날만 명화당 처녀보살이 제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접수를 하는 순간 법당에 기도문 올리고 그리고 또 명산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신령님 전에 팔도명산 신령님 합의를 받자 이제 명산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또 신령님 합수를 받아서 또 이 조상님의 업이라는 인동쌀이니까 여러분들 각각 집집마다 조상님 전에서 매침함도 풀고 한도 풀으시라고 선왕에도 기도를 올리거든요. 이제 기도를 올리다 보면 집집에 이제 다 풀어야 될 숙제들이 각각이에요. 물론 공통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선왕의 메인고도 있고 또 산신의 우벌이 있는 가중팔신도 있고 또 조상님 전에서 자손들한테 너무 못해준 게 많아서 살아생전에 못해준 게 많아서 이제 혼신이 돼서 구천으로 가셨지만 내가 살아생전에 못해준 걸 자손들한테 하고자 뭔가 이제 손길을 뻗치는데 이걸 몰라라 하시면 가시손이 되는 거고 알아주시면 마음이 통하니까 이건 이제 도움의 손길이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조상님이 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든 인간 세상에서나 네 그리고 또 조상님과 자손들 그 사이에서나 마음이 통해야 서로 간에 알아주는 게 있어야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모르면 오해가 쌓이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 칼날이 쓸 수가 있다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인동쌀이란 네, 태어난 날짜에 음력으로 1, 3, 8이 들어가신 분들 11일, 21일도 해당이 되고요 3일, 13일, 23일도 해당이 되고 8일, 18일, 28일 이렇게 이제 138이 끝자리에 새 태어난 날짜에 들어가신 분들은 인동쌀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꼭 풀어내야 되는 살 중에 하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뭐 천살 만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사주에는 좋은 살도 있고 장성쌀, 반환쌀 같은 경우는 문서로 인해서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진급에 관한 거 네 그리고 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남한테 대우받거나 이런 이제 좋은 문서로 봐도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흉살에 속하는 살을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은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고 이런 흉살은 풀어내야 말끔하게 좋은 기운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막힘없이 그리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오해 없이 마음 편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편히 사는 세상 그리고 맘먹고 내가 뜻먹은 대로 소원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흉살을 무조건적으로 풀어내야지 여러분들한테 큰 보탬이 된다 네 자 그리고 인동쌀은 제일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깨지는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마음으로 잘 해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구설과 시비. 이거는 이제 가족 간에도 똑같고요. 직장 생활, 네 그리고 사회 생활에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시댁 식구들한테 암만 잘해줘도 결론은 잘 되면 지네 탓이고 안 되면 내 탓하고 또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도 열심히 나는 일만 하는데 구설만 따르고 시비만 따르고 그리고 대우 못 받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내 생일에 태어난 날짜에 138이 있나를 잘 이제 찾아보시고 이번 기회에 인동쌀을 꼭 풀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동쌀이 있으신 자손들을 둘러봤을 적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지만 서서히 살아가면서 또 이런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정신적인 장애, 네, 그리고 이제 질병적으로 계속 잔병치레를 하거나 몸수가 아픈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팠다, 저기 아팠다. 그리고 이제 특정적인 병원 가도 병명이 나오지가 않지만 항상 건강적으로 몸수가 안 좋다. 네, 이것도 인동살에 포함이 됩니다. 조상의 업보, 그리고 조상의 기운이 항상 그 자손한테 남아있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음의 기운이 몸에 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은 양의 기운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음의 기운이 자꾸 침투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마음이 초조하고 그리고 우울했다가, 네, 우울증도 이제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금방 기분 좋았다가 금방 기분 나빴다가, 네, 본인 스스로도 내 마음을 좌지우지를 못할 정도의 심한 상태, 그리고 자해를 한다거나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가족 간에도 서로 간에 소통이 없어요. 그러면 사회생활도 당연히 힘들어지겠죠. 이렇듯 나만의 세계에서 본인 혼자만 버텨나가려고 살다 보니 여러 가지로 가족도 힘들고 본인 스스로도 힘들고, 네, 이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에 관한 부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했어. 근데 인동살이 있으면 아깝게, 네, 1점, 2점 차이로 떨어진다거나 1차에서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반복이 계속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시간 낭비를 계속 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 자꾸만 자괴감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신 분들은 시험에서 낙방을 하게 되면 포기라는 걸 할 때, 아, 내가 그 한 부분을 포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데 난 뭘 해도 안 되겠지, 이런 절망감을 크게 느끼실 수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꼭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에 관한 부분, 직장을 가서 적응을 못하고 들어가긴 들어가도 금방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직장 생활을 아예 감히 생각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취직을 했다가 사람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마음고생해서 그냥 뛰쳐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연애나 이성 문제,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자 복이 없거나 여자 복이 없거나, 그리고 부부 간에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 복이 없거나 마누라 복이 없어가지고 부부 사이에 이별의 공방살이 낀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이혼 안 하고도 그럼 참고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고생을 많이 해서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면 어느덧, 예, 귀신같이 알고 돈이 새 나갈 분명히 생깁니다. 네. 이게 이제 귀신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누가 내 자손을 위해서든, 아니면 내 식구를 위해서든, 아니면 내가 정말로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모아놨는데 어디다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한다던가, 남한테 돈을 빌려줘서 돈을 못 받고 혼자 속 끓이면서 살아야 된다든가, 이런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인동살이 있으시면 뭐 좋은 거가 아니라 나쁜 흉살이기 때문에 인생살이의 우여곡절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에 부모도 인동살이 있으시면, 부모님 자락에서 인동살을 안 풀었다, 그러면 자식에게 고스란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부모님과 자식 간에 양쪽 다 인동살이 있을 경우,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힘들어하는 세월을 자식은 보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 자락에서는 자손이 직장을 못 잡거나 또 시험에 관해서 계속 떨어지는 거, 학업에 열중을 못한다거나 정신적인 장애나 몸이 아파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조상님에 관한 이제 병이기 때문에 조상님을 잘만 풀어놔도 어떤 가중팔씨는 이제 조상님의 업을 잘 닦아드리면 이 인동쌀까지 낱낱이 또 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명화당 처녀보살이 항상 말씀드리는 거, 인동쌀 풀이를 하고 나셔서 추가적으로 신의 기운이 많거나 신과물이 강한 가중팔씨, 옛날 옛적에 집안의 세존단지를 모셨거나 또 무속인이 계셨거나 뭐 집안에 공을 들였던 분들이 많다. 근데 그 공주를 끊고 산다. 이런 분들, 그리고 산소자리가 크게 탈이 났는데 그 자리, 그 묘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든가.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조상님 대우를 해드리면 더큰 덕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알아두셔야 될 거, 인동쌀을 이제 좀 완화시키는 그런 생일에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내 가족 중에 9, 0에 태어나신 분이 있다. 그래서 9일, 19일 포함되고 10일, 20일, 네, 30일. 요런 이제 생일, 요 날짜에 태어나신 분들이 가족 중에 있다라고 하면 인동쌀이 완화가 되고 참고적으로 명화당 처녀보살이 태어난 날짜가 20날이에요. 네. 그래서 뭐 실령님 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인동쌀풀이 합동제를 준비하게 하신 계기도 아마도 이런 이제 완화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런 합동제도 준비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거나 내 가족 중에 있다라고 하면 뭔가나 인동쌀이 있으신 분들에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우리가 이제 병이 걸렸으면 병을 고쳐야지만 낫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과 그리고 또 무속적으로 이런 빌어서 어떤 살풀이를 하고 이런 행위를 해서 풀어내야지만 고칠 수 있는 병이 이런 인동쌀입니다. 네. 그리고 명칭은 인동쌀풀이라 칭했지만 여러분들께서 합동제에 신청을 해주시면 명화당 처녀보살은 온전히 인동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있는 천살, 만살, 나쁜 살은 그날 낱낱이 다 걷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참석을 못하시더라도 신청하신 분한분한분다 허수아비에 사주를 적어서 그리고 백살부로 일일이 다 묶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법사님께서 어디에서 사는 누구누구에 호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명화당 처녀보살이 이제 백살부로 묶은 허수아비 하나하나씩 다 이제 손으로 짚고 수수팥단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오곡 볶은 거 그리고 미나리 오이 당근 그리고 또이 집에 상문이 꼈다라고 하면 콩나물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조상님들이 멍멍이도 많이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이런 이제 동물에 관한 부정이 꼈다라고 하면 흰 죽도 끓여서 물려야 되고 그리고 김치죽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영 뜨는 대로 여러분들께 필요한 부분은 다 채워서 낱낱이 따라들고 묻어들은 일체 부정, 그리고 천살 만살을 소멸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들마다 각각이 푸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세 번을 풀어라, 또뭐한 번을 풀어라. 그건 이제 다 푸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화당 처녀보살은 한 번을 풀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선택은 이 영상을 보시고 신청하시는 분들의 몫입니다. 네. 한 번을 푸시건, 두 번을 푸시건, 세 번을 푸시건 여러분들 직성 따라, 내 마음 따라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네. 근데 한 번을 푸셔도 효과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리 속에서 행동을 하고 삶을 이제 이어가니까 사람과 사람 속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고 또 이제 인간들한테 시달리지 않으시려면 인동쌀을 풀어놓고 또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마음 안정, 몸수 건강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진급하는 부분도 합격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인동쌀이 있으신 분들은 2등 열차를 많이 타요. 내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업에 충실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온다든가, 그리고 또한 학교 생활하면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뭔가 불안함에 떨고 있는 자손들, 이런 자손들을 있다라고 하면 이제 부모님 자락에서 분명히 생년월일 중에 태어난 날짜를 음력 생일을 확인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동쌀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고 내 가족 중에 뭐 누구나 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이런 나쁜 살이 있는데 이걸 좀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행사는 인동쌀 뿐만 아니라 천살 만살을 소멸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고 살풀이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신청도 받아서 명화당 처녀부살이 열심히 네 빌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뉴스를 보시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쇼크, 네 진짜 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인기피증부터 네 정신장애, 마음으로 불안, 네 그리고 사회생활 못하고 방에서만 혼자 갇혀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으신 가족분들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 한 번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행사에 참여해 보신 것 권해드리겠습니다. 뭔가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도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못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종교에 연연하지 마시고 나한테 필요하다라고 하면 꼭 참여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무속은 종교가 아닙니다. 네, 신앙이에요. 토속신앙. 옛날 옛적에 어머니들께서 장독대에 물 떠놓고 천지신명님, 네, 달님, 뭐 다 찾고 빌었잖아요. 그렇듯 옛날부터 내려오는 토속신앙이기에 무조건적으로 반감을 느끼시면 안 되고요. 내 조상님을 따르고 그리고 또 열심히 빌다 보시면 여러분들께 당장 눈에 보이진 않아도 뭔가 채워져 가고 아 이래서 빌고 사는구나 느끼실 일이 있습니다. 네, 명화당 처녀보살이 합동제를 준비를 하고 또 무속인의 길을 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도 이제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명화당 처녀보살이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뵙는 모습, 그리고 또 직접 와서 저를 보고 아 선생님 직접 뵈니까 더 인상이 좋으시네요. 뭐 이제 이렇듯 저는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늘 최선을 다하는 명화당 처녀보살의 모습을 당연히 보여드려야 되겠고, 무속에 관한 이제 퇴색된 그런 모습들을 진짜 많이 벗겨내는 그런 제자가 되도록, 정도를 걷는 선생님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더운 날에도 벌레와 싸움하면서 기도하고 또 추운 겨울날도 정말 얼굴이 다 얼어 터지는데도 네 열심히 기도하는 선생님들도 많고요. 그래서 나쁜 모습보단 누구나 좋은 모습을 봐야 되고 또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그만큼 여러분들께도 복이 많이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런 행사에 참여하실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요, 내 돈 들여서 행사를 참여하면서 예 선생님 믿고 할게요 이 말씀 진짜 좋고요, 그리고 뒤돌아서서도 그 마음은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합니다. 믿고 먹는 약이 약발이 잘 맞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가치에 따라 성불도 빠르고, 그리고 인간인 저는 몰라도 신령님 전에선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진심 어린 마음 그만큼이 듬뿍 담겨 있으면 신령님 전에서도 서둘러서 여러분들 가중 팔신에 심중에 있는 소원들 하루빨리 도와드릴 겁니다. 네, 명화당 처녀보살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동쌀풀이 행사는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접수를 받는다고 다가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도 정진을 해야 하고 또 이제 허수아비에 사주 적어서 백살부도 묻고 준비할 게 많아요. 또 이제 명산도 세 군데 기도를 다녀와야 하고 해서 여러분들 마음은 급한 건 알겠지만 접수를 미리미리 해주시면
축원문을 다 작성을 해서 명화당 처녀보살이 명산 세 군데를 기도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고 접수해 주시면 정확한 날짜는 추후에 다시 통보를 해드리고요. 조상님들이 이승을 못 떠나고 구천을 떠돌고 있으면 자손들은 힘들어요, 당연히. 네, 오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매달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상님들 업을 타고난 자손들, 네, 점을 찍힌 자손들, 인동쌀을 가지고 태어난 자손들은 이 인동쌀을 잘만 풀고 나면 조상님들의 맺힌 마음도 같이 풀리는 거예요. 그럼 서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서로 살아가는, 예, 조상님들은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거고 인간 세상 살아가는 자손들은 평지 걸음을 걸을 수가 있고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 소원 성취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나이에 관한 거, 네, 어려서 뭐 연세가 많아서 이런 거 구분 짓지 마세요. 네, 하루를 살건 그리고 또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뭐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네, 본인이 안 푸시면 자손한테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병은 초기에 발견을 해서 빨리 고치는 게, 네, 제일 완벽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네, 이 행사에 참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인동쌀풀이 합동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합동제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집집마다 가가오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명화당 처녀보살이 신령님전에 발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